안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노래고요. 회사를 간다던 아빠가 오락실에서 딱 걸렸죠. 근데 맨날 기록을 깨요. 딸이 신기하죠. 이건 한두 번 와서 오락한 게 아니야. 심심하면 오는 것 같아. 회사 안 가고 회사를 그만뒀나? 그래서 엄마한테 이걸 얘기해야 돼. 근데 아빠가 용돈을 줬어. 비밀로 해. 근데 아빠의 오락실 얘기 나하고 비슷해. 나 아빠를 응원해. 하지만 내일 오락실 가서 한 판 또 맞짱 뜨자. 뭐 이런 내용의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노래고요. 시험을 망쳐서 또 집에 가기 싫어서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셔서 한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밖까지 돈 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에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쯧쯧 내 작은 엄마.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아빠가 오락실에서 걸렸대요. 회사 간 줄 알았는데. 이 노래도 기구만장하죠? 이거 제가 개사했습니다. 개사.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이건 원곡입니다.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소리 옆에 신나게 코 골며 잠꼬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거 내 거 두 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겨뤄봐요. 승부의 세계는 오 너무너무 냉정해. 부녀간도 소용없는 오락 한판. 아빠 힘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걸 개사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개사를 했는가? 이제부터 한번 개사의 세계로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간다던 아빠가 PC방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 뭐지? 남의 실방 구경한다고 얘기했는데 유튜버가 맞네. 아, 이거 엄마한테 아빠가 유튜버라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딸이 들어보시면 합니다. 자, 딸의 정체는 과연 뭐였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한스밴드의 오락실 가사고 남자 중장의 PC방. 지금부터 가보도록
렛츠고. 시험을 망쳐서 오 집에 가기 싫어서 열받아서 PC방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군복 입은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구독자가 1000명 넘어. 구경한단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유튜브 채널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유튜브에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겹그질 쯧쯧 내 자신은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유튜브의 채널 개설에서 지금 구독자가 99,999명이거든 오늘 아빠하고 손잡으면 10만 유튜버야. 실버 버튼이 온다고. 아빠 좀만 기다려.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소리 옆에 신나게 코 골며 잠꼬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PC방 가서 지내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거 내 거 두 개. 아빠 조금 있다 또 PC방서 만나요. 오늘부터 스패너 해줄게요. 실방의 세계는 오 너무너무 즐거워. 부녀지간 똘똘 뭉친 콜라보 실방. 아빠 힘내요 난 아빠 방송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와 구독자 10만명 내일 또 콜라보해요. 아빠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자, 웃기죠? 딸의 정체가 10만 유튜버였습니다. 네. 아빠 몰래, 엄마 몰래, 딸이 맨날 PC방 가서 암암리에 채널 개설해서 했었던 모 채널이 구독자가 99,999명이어서 아빠를 PC방에서 만나서 아빠가 구독을 해줌으로써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서 실버 버튼을 받는 그런 딸과 아빠의 젊은 콜라보 실망. 기대되죠? 아, 이게 옛날에는 오락실이었는데 참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PC방에 자, 한스밴드의 오락실 이거 한번 가봤어요.